여기 여기였죠? 여기 여기 있지. 죄송. 어? 선택지까지 스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봐봐. 스킵하지 말고. 이런 것도 넣었는데 얼마나 길면은 도착했어. 꽤 넓네. 응. 하지만 도쿄에 비해선 그다지 크지 않네. 역시 도쿄. 도쿄는 엄청나네. 난 아직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히나타는 여기서 뭘 할 거야? 아, 저기 말이야. 히나타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거 스티커 사진? 그립네. 최근엔 이렇게 기술이 좋구나. 그러네. 그래, 맞아. 펜으로 여러 가지 적을 수가 있어. 셋이서 다 같이 찍자. 모처럼 모두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네. 츤츤대기는. 좀 창피하지만 뭐 기념으로 찍어둘까? 기념이니까. 이 남주가 뭐가 좋아가지고 예쁜 두 명이 이렇게 달라붙는지는 참. 하. 자, 여기 혼옥할 거야. 스티커 사진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스티커 사진은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찍는 거지? 고마워. 자, 야타로 군더. 필요 없으면 뭐야, 가져야지. 응. 헤, 이걸로 모두 함께네. 어릴 적 추억이 없어가지고 이런 여자애가 없다고요? 히나타도 나도 찍혀있는 사진은, 야타로도 찍혀있는 사진은 없었으니까. 이게 처음 찍는 사진인가, 애들끼리? 좋은 거 받았네. 히나타 고마워. 으흐흐, 참만해. 응? 또 급동은 아니겠지, 주인공씨. 또 급동은, 아니구나. 토끼 인형이었다. 어이, 세이브! 세이브 거기서 뭐 하세요? 가지고 싶다. 하지만 왠지 어려워 보여. 그러네. 내가 조금 해볼까? 자, 세이브 씨. 세이브 씨가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들어가 있네요. 안 되겠네, 이거. 힘이 약해서 전혀 걸릴 기미가 안 보여. 다음은 히나타가 해볼래. 두근두근. 토끼 얻을 수 없겠네. 이건 조금 힘드네.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야타로, 네가 좀 해봐. 호노카의 돈으로. 어쩔 수 없네. 알았다고. 힘내, 야타로군. 해주지. 이번엔 내가 해봤다. 이것이 게임왕의 실력이야. 환! 굉장히 어떻게 한 거야? 너 좀 하잖아. 조금 다시 봤어. 이래봐도 실황도 하고 있으니까요. 토끼 얻었네. 잘 됐네. 어쩔까? 뭐가? 잠깐만. 이거 분기인가 이거? 아, 이렇게 대놓고 분기를 나누면은 나보고 뭘 어쩌라는. 일단 호노카한테 주는 게 나을까? 일단 난 호노카 쪽으로 일단은 루트를 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호노카한테, 아니면은 히나타한테, 얘 히나타가 가지고 싶어 했으니까 히나타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무한테도 안 주고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져야지 좀 세 명이서 다 같이 막 같이 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유부사 노노예요? 알았어. 호노카한테 주자.
위험해! 이거 위험해! 시작해버렸어 이거. 나한테? 히나타 표정 봐. 뭔가 괜찮아, 나는 이런 거 히나타한테 줘. 뭐야 그는 뭐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받아도 되지만 딱히 기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위험해 이거 위험해. 히나타의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 지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얀데렐라가 엔딩이 3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3개가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선택지 3개를 고르는 것 같아. 부숙가 가자. 네, 3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개의 분위기가 저거인 것 같아. 일단 호노카 쪽으로 쭉 가보죠. 호노카 내가 왔다기. 아 야타로 와줬구나. 무슨 일이 있어? 뭔데? 딱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바보같이. 아무것도 신경 쓰이는 건. 나는 고민 같은 거 없어. 저기 말이야. 언젠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모르지? 내가 어째서 매일 네 집에 놀러 갔는지. 설마? 사실은? 아주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너랑 다시 한번 이렇게 너랑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두둥. 하 놀랐어? 깜짝 놀랐어. 하하. 그건 그래. 지금 와서 새삼스럽지? 나는 사실 네가 좋아. 이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엔딩인가 이걸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만 바라봤으니까. 하하. 됐어, 대답은. 지금 담당이 아니어도 돼. 기다릴게. 기다릴 테니까. 그럼 잘 자. 호노카. 네, 이제 슬슬 이제 시작될 것 같네요, 이걸로.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제 끝이구나 싶을 때 이제 딱 시작되는 거지, 그런 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한다니. 그건 다른 한쪽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하지만 선택했다. 그냥 혼자 있어, 이 뭉충아! 그냥 솔로로 살아, 그냥. 부러운 세 명의 상계 있을 수 없다. 소중한 나날이, 사람이, 일상이.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떤 엔딩이 나올까? 신데렐라. 누구보다도 상냥하지만 누구보다도 귀여워서 발랄하지만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언니들에게 혹사당하는 매일. 무도회에 가지 못하고 왕자님과 만나지 못하고 총소원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공주님. 저기 신데렐라는 해피엔딩이지? 나는 공주님. 해피엔딩 일게 분명하지? 이런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왕자님에게서 멀어지고 더러운 마을로 왔습니다. 몸생으로 있어야 해. 착한 아이로 있어야 해. 혼나기 싫어. 괴롭힌 당하기 싫어.
괴로운 공부를 강요당하는 매일, 겁에 질리며 사는 매일. 나는 이런 곳을 빠져나와 왕자님을 만들어 가는 거야. 이제 참는 건 싫어. 예상은 했지만 한쪽에 엔딩, 한쪽에 루트로 가면 그 다른 한쪽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제목이 얀데렐라는 거 보고 그런 거 예상하긴 했는데 나란 녀석은 싫은 녀석이려나. 히나타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살제가 진리라고요? 어째서 야타로는 나에게 인형을 준 건가? 히나타에게 주는 게 창피해서 그래서? 하지만 나에게 주었어. 나를 봐주었어.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거.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손에 얻다니. 그런 짓 나한테는 못해. 아, 이럴 루트구나 얘는. 왜냐면 히나타는 내 소중한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양보하네. 이러는 이런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곳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런 부러울 루트가 아주. 그야 밑대고 생각한 적도 있어. 그게 라이벌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바보네. 자기 마음대로 솔직해지라고. 뭐야, 이중인격인가? 누구? 나야. 대놓고 이중인격인가 얘? 수면에 내가 비치고 있어. 아, 수면이야? 누구야 너? 나는 나잖아? 그것보다 너 바보 아니야? 친구 같은 거 쓸데없는 건데 그냥 순순히 야타로를 손에 쥐라고. 시끄럽네. 그냥 냅둬. 정말 멍청이네. 너 모르겠어? 히나타는 너를 폄하하라고 했었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너에게 몫까지 받아줬잖아. 응원하라고. 설마 몰랐다거나? 조용해. 얘가 환상을 보는 건가? 워낙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건가?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편해지라고. 히나타가 아무리 야타로군을 좋아한다고 해도 야타로가 선택하는 건 너니까. 어? 이게 그건가? 그 자기 만족이라는 건가? 이런 게? 선택받은 건 나였구나. 그래, 좀 더 기뻐하라고. 계속 계속 숨기고 있던 마음이 결국 닿았으니까. 그렇네. 나는 분명 히나타보다도 더 야타로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해. 이거 살짝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 저기 정말로 괜찮아? 네? 뭐가? 하지만 둘뿐이라니.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아니 나는 호노카를 집에 불렀다. 히나타에게 말하지 않았다. 식구라고요? 식구라고요? 잠깐만. 나 이거 이거 야한 장면 나와요? 이거 뭐 이거 야한 장면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식구를 아 중형관 안 나와요? 중형관 안 나오면 뭐 세이프. 왠지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나는 호노카를 침대로 넘어뜨렸다. 아 식구라고요? 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속 정도만 나온다고. 아니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바보 뭐 하는 거야? 정말 그만하라고. 죽고 싶어? 아니 사실 수줍은 아니거든. 이거 블라인드 이거 달아야 되나 이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어쩌지? 조금 부끄러울 뿐이야. 무슨 장군이 나온다 싶으면 바로 이거 해야겠다. 어 이제
아, 케미 소리 뭐지? 케미 소리 이거 위에 있고 있는 건가? 잠깐만. 확실히 그 말이야. 그 남자라면은 아, 벗길 때 어두워지고 다음 날에 된다고요? 근데 이거 이거 마지막 벗길 때 어두워지고 다음 날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 벗기면은 이걸 그대로 나오나? 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케미솔이 위에 있고 있는 거죠. 치면은 아래에 있고 있는 걸 테고. 아니 잠깐만. 일단 블라인드 해놓고 케미솔 한번 가볼게요. 케미솔로. 아 됐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뭐 뭔데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이 정도는 저번에 그 빨간 망토 했을 때도 완전히 그렇게 그 막 보였었는데 그렇게 이거 마지막 벗길 때 어두워진다고 했죠. 가자 그래. 아 어두워진다면서요. 잠깐만. 아 안 걸렸어요? 안 걸렸으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야타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들어오면 나 큰일인데 지금. 상냥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날려버릴 테니까 빨리. 잠깐만. 이거 벗겨도 그대로 나오나 이거? 잠깐만. 왜 이것까지 벗기는 게 이렇게 대놓고 나와?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나 이거 망하는데 진짜. 일단은 해볼게요. 아 괜한 걱정이었다. 역시나 그렇죠. 역시나 예 그러네요. 안 나오네요 진짜로. 그래도 혹시나 할게 했는데 예 역시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라타로 저기 야타로군 일어나 야타로군. 응? 아 정말이지 겨우 일어났네. 좋은 아침이야. 가위에 눌렸는데 무서운 꿈 꿨어? 아니면 야한 꿈 꿨어? 그게 밥 그거 설마 야타로군 변태. 아 아니 이거는 생리 형상으로. 정말 도망칠 생각이야? 오늘은 나랑 같이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너무 늦길래 와본 거야. 아 아침인가?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이후로? 그냥 꿈을 꾼 것이다. 나는 길고 긴 악몽을 꾼 것이다. 히나타는 전학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에? 나와 호노카와랑 나랑 호노카랑 즐거운 여름 보냈었다. 그렇게 나는 분명 히나타에게 마음을 전했지. 나는 히나타와 사귀고 있었다. 히나타와 이어지는 운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현실이다. 저기 야타로군 아침 키스 할까? 호노카는? 왜 그래? 뭔가 말했어? 응? 야타로군 호노카가 좋은 거야? 싫은데 그건 착각이야. 야타로군은 히나타의 왕자님이라고. 호노카 같은 거 좋아할 리가 없어. 왜냐면 어렸을 때 약속했잖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 후후 그러니까 야타로군 히나타만을 바라봐줘.
히나타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온다. 아니 호노카 죽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눈에 희미하게 비친 것은 히나타의 뒤. 아 호노카. 이거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 매달아 놓은 거야 이거를? 호노카가 죽어 있어. 이게 지금 야타로군 도망치는 거야? 나는 깨달았다. 현실도 포위하고 있었던 나는 결국 진짜 세기관. 하, 나는 전력을 달렸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돼. 역시 도망치는 거구나. 지금 손에 뭘 들고 칼을 두고 쫓아온다. 끝이야. 잡히면 끝이야. 이게 현실인가? 이건 미친 일이야. 그저 달린다. 다리 멈추면 끝나. 왜 일본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까지 호노카랑 같이 저기 야타로군 누가 더 빠른지 시합해 볼까? 어때? 야타로군을 잡는 놀이 즐겁네. 저기 듣고 있어. 집을 나와 달린다. 길을 달린다. 슬플 계곡을 지나간다. 나는 어째서인지 점점 인기척이 없는 듯한 곳으로 몰리는 듯한다.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어.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쓰러졌다. 에헤? 야타로군 잡았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움츠러들어서 떨려서 설 수도 없다. 무도회 어서와 야타로군. 어라라, 아직도 도망칠 생각이야? 이젠 그만 포기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로를 위하지 못한다고. 12시 종이 울리면 제대로 집에 돌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도망칠 수 없게끔 해줄 테니까. 일단은 오른쪽 다리부터. 으악! 굉장해. 역시 써는 맛이 있어. 헷, 그럼 다른 왼쪽 다리. 아, 이거? 히나타의 애도야. 애도는 개뿔. 마사무네라고 해. 사이좋게 잘 지내죠. 집에 있어서 조금 호신용으로 가져와봤어. 호신용으로 그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베이는 칼이었더라. 저기 히나타 집에는 엄청난 곳일지도 몰라. 이거 일본도라는 거지? 일본도는 엄청나게 써는 맛이 좋다던데 소문이 진짜였어. 아 맞다 히나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인간은 손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야타로군 들어본 적 있어? 한번 실험해볼까?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야타로군의 손발이 없다면 히나타가 대신 뭐든지 해줄게. 그럼 할게. 하나 둘. 어라? 뭔가 딱딱한 게 있어 잘 안 잘리네. 아 뭐야, 이거 뼈잖아. 단순한 뼈야. 이상하네. 뭐지? 이런 상냥한 얼굴을 한 천사와 같은 소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째서려나?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후후. 어차피 야타로군은 이게 끝나면 나도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잖아. 알고 있다고? 히나타는 뭐든지 알 수 있어.
안다고. 너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저기 그렇지? 이런 건 불합리하지. 하지만 선택할 건 야타로군이니까. 역시 야타로군은 히나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됐었어. 저기 히나타에게 인형을 주지 않으면 안 됐다고. 호누카 같은 거에 줘버렸으니까. 야타로군이 나쁜 거야. 야타로군이 나쁘다고 생각해. 아, 저기 맞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히나타가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있지? 이 세계는 환상이니까, 다시 만들어진 거니까 몇 번이나 다시 할 수가 있어. 그치? 이 게임을 말하는 건가 이게? 자, 마법을 풀기 전에 왕자님, 신데렐라는 제일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 영원히, 영원히 왕자님과 함께라고. 후후후. 아하하. 다시 시작이다. 갔다 와라. 트로엔드 2 신데렐라 여등.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날 거라는 건 대충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도 대놓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뭘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아, 트루엔딩 2라고 나왔으니까 히나타를 고르는 쪽이 트루엔딩 1이었을라나? 아, 예상은 했어요. 어느 쪽한테 주면은 그쪽은 살해당하고 다른 쪽이 나한테 막 뭐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이 얀데렐라는 이 제목을 보면은 딱 예상이 됐어요. 그거 보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걸 토끼 인형을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될까? 일단 히나타한테 줘볼까요? 그러면 엔딩이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지금 엔딩 첫 번째 보는데도 지금 한 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이것도 은근 기네. 하... 네, 여러분, 트루 엔딩 2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트루 엔딩 1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엔딩 회수 들어가겠습니다.